이번 시간에는요, 가시오 다육이 마을의 소식입니다. 신상과 그리고 재입고 인기 다육 보여드릴 거고요. 할인은 늘 해드려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코드나 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서울에 있는 가시오 다육이 마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또 품종들이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요. 그 전에 소개됐던 품종들도 소개가 같이 돼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영상 촬영할 때 이렇게 쭉 둘러보면 지난주에 했던 게 있네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다시 데리고 왔다고 판매가 돼서 다시 데리고 온 그런 품종들이라고 하고요. 인기 품종들은 계속 찾으시니까 준비를 계속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다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오늘도요, 이렇게 또 새로운 품종들과 함께 멋진 군생들, 이렇게 멋진 수영, 목둥이들로 많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도 가능하고, 여기는 카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할인은 이제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여러분께서 주문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총 금액에서 할인을 해서 이제 정산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가시와 다육이 마을 개화역 옆에 자리하고 있고요. 개화역 화해단지, 개화동 화해단지에 있는 B동에 B동 쪽으로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간판 있으니까 오셔서 다른 곳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시와 다육이 마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피스 로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피스 로즈인데요, 유머니가 이렇게 풍성해요. 파피스 로즈 여러분 아시죠? 빨갛게 물들어주는 거잖아요. 요게 지금 보시다시피 생얼로 풀렸어요. 철화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게 생얼굴로 각각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입장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 사이즈는 15cm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목대 보시면 철화 목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철화보다는 생얼이 많이 보이는데, 생얼굴이라는 것은 엮인 수영의 철화가 아니라 철화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자구가 나오면서 이렇게 풀렸다, 그래서 우리가 생얼이 풀렸다 그러거든요. 철화로 엮인 수영이 아닌 이런 꽃처럼 생긴 자구를 보고 우리가 생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얼굴이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철화가 풀린 거 생얼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완벽하게 다 철화가 풀린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엮인 철화도 그대로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면 철화였다 하면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는데, 오늘은 묵은둥이 파피스 로즈예요. 군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화이지만 군생. 요거는 2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이렇게 새로 들어온 신상으로 파피스 로즈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대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핑크 드래곤이에요. 아, 핑크 드래곤이 이렇게 대품으로도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목질이 다 돼 있는 상태예요. 보시면 목질이 다 돼 있거든요. 이렇게 사이즈 너무 좋고요. 요것도 2만원이라고 합니다. 핑크 드래곤도요, 이렇게 드래곤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얘도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 핑크색으로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말려요. 가운데로 몰리거든요. 그러면서 동글 공수형으로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핑크 색깔로 색깔을 내주는 핑크 드래곤이 이렇게 대품 군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2만원이라고 합니다. 오, 2만원 가격 좋죠. 대품 좋아하시면 핑크 드래곤 외두는 여러분께서 많이 키워보셨을 텐데, 이제 대품으로도 한번 키워보세요. 한번 군색으로 되어 있고, 얼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동글동글 말리고 있고, 끝에만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지금 현재는 라인을 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핑크색으로 색을 내주는, 요거는 손톱 끝도 살짝 있어요. 이렇게 살짝 뒤집어진 모습 있죠. 이렇게 핑크 드래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오래되면 핑크색으로 다 바뀔 거고, 동글동글 공처럼 수영을 만들어내는 그런 핑크 드래곤입니다. 가격은 대품 군색이고요. 2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펜지 철화가 들어왔습니다. 펜지 철화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지금 색깔은 아직 노란빛과 핑크빛이 안 나왔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목대는 목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분을 갈아주시잖아요. 화분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자체에서 낼 수 있는 색이 나올 거예요. 노란빛깔과 핑크빛으로 색깔을 내주는, 이거는 펜지 철화예요. 전체 사이즈가 10cm가 넘습니다. 한 15cm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얼도 같이 있고 철화도 같이 있는 요거는 펜지 철화입니다. 7,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원종 레드 길바예요. 완전 빨강색으로 생겼죠? 색깔이 나왔죠? 나오고 있죠? 빨간색? 여기가 빨간색이에요? 핑크!
진한 핑크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꽃대를 마구마구 올리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봄을 먼저 안아봐요. 저 꽃대를 엄청 많이 지금 내고 있거든요. 요거도 목대도 생겼어요. 자구가. 네, 생기면서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이렇게 얘는 양팔 벌리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진한 빨강색으로 색을 내줄 거예요. 이렇게 빨강이라고 하는데 요거 보시면 현재 핑크지만 요것도 진하게 색깔 더 전체적으로 놔줄 거고 펄감이 있습니다. 얘네들 펄감이 있어요. 군색이에요. 요 자구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옆에서도 자구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중사이즈 군색 레드길바입니다. 원종이고요. 16,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이거는 뭐냐면 환엽 블레밍인데 얘 가격은 2만원이고 얘도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거 보세요. 자구에 자구가 이렇게 나왔어. 세상에. 환엽 블레밍도 용지 젤리다육이잖아요. 젤리다육 가운데가 완전 젤리 그 붉은 흑장미 색깔로 되면서 젤리가 되는 고급종 까망다유 블랙 밍크죠.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모주 같은 경우 사이즈가 10cm가 넘어요. 10cm가 넘고 다시 못 넣겠네요. 이렇게 목대가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수영을 만들어내고 있는 원종 아니 원종이란다. 이거 너무 아니지. 아까 했지. 여기 보시면 자구가 요거는 하나 둘 세 개가 붙었네요. 이런 거 2만원이에요. 2만원 환엽 블랙 밍크 군색입니다. 2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얘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뺐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거잖아요. 이거는 줄리아나예요. 줄리아나.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00원에. 포트 사이즈는 되게 큰 포트예요. 이게 지금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얼굴 두수가 이렇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철원과 풀린 수영처럼 이렇게 얼굴이 두수가 많고,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는 찐 보라색으로 색깔 이렇게 내주고 있는 이거는 줄리아나예요. 줄리아나가 얼굴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지?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는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줄리아나입니다. 요거는 만 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시아입니다. 가르시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엄청나게 달궈졌어요. 이것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달궈졌고요. 사이즈는 한 8cm 정도? 7.5cm 포트니까 8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물지게 수영도 바르게 생긴 가르시아가 있습니다. 가격은요. 요 아이 5,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옆에 보면 한 줄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도 5,000원입니다. 뱀파이어도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깔 지금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두도 보이고 외두도 보이고요. 이렇게 펄감도 있으면서요. 가장자리 보시면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얘도 오래 키우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라색으로 진하게 입장 뒷면이나 끝에 부분부터 색깔이 들어와요. 입장도 노란색으로 색깔을 바꿔주는 그런 뱀파이어고요. 얘도 5,000원에 소개해드리고 옆으로 보면 요거 살롯이 있어요. 살롯도 너무 이뻐요. 색깔이 완전 뭐 오리지널 살롯 빛감이 다 나왔죠. 거의 다 나왔죠. 이렇게 목둥이 단단하고요. 굉장히 입장 수영도 멋있고요. 7.5cm 포트에 가득 차 있는데 노란 빛깔과 지금 핑크빛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좀 바른 수영입니다. 이것도 이 살롯이 3,000원입니다. 3,000원에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와서 이거는 뭐냐면 골드 젤리 같아요. 골드 젤리 맞죠? 골드 젤리입니다. 얘도 골드빛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가운데부터 해가지고 얘도 젤리로 바뀌어주는 아이예요. 그러면 노랗게 맑은 톤으로 색깔 되지는 젤리가 되는 골드 젤리.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좋습니다. 근데 가격은 5,000원. 얘도 오리지널 골드 젤리 정말 오래 키운 골드 젤리 5,000원. 8cm 정도 사이즈는 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 돌릴게요. 요거 라탐 철화가 있습니다. 라탐 철화가 있는데 요 아이는 보라색이 진한 빛깔로 해서 완전 보라색의 라탐의 빛깔이 다 나왔어요. 얘도 완전 오래 키운 묵둥이에요. 라탐 진한 보라색의 라인과 물든 끝에 부분에 물든 보이시죠? 라탐 철화는 10,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밑으로 가서 요거는 블루 드래곤 군색입니다. 군생도 이렇게 있습니다. 작아도 굉장히 오랫동안 달궈진 그 블루 드래곤 군생이에요. 지금 모래 흙에다 담겨져 있어서요. 지금 이렇게 작게 크지도 않고 작게 달궈지고 있는 작은 군생 블루 드래곤은 8,000원에 준비가 돼 있고 와 요것도 지난번에 제가 사과 마리에 보여드렸잖아요.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사이즈는 9cm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가운데 부분은 완전 맑은 톤의 색깔 가장자리는 이렇게 피멍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것도 가격 좋아요. 9,000원이에요. 9,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사과마리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요거는요 이제 그 칼귤러스라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제가 코너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얘는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큽니다. 지금 알이 커요. 몸뚱이가 커요. 바디가 크거든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입술이 있는 게 특징이고, 여기서 꽃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칼귤리어스입니다. 이거는 25,000원. 사이즈는 2cm 이상 보여지고요. 뒤에 보면 습지화가 있어요. 요거 2두거든요. 개당, 그니까 한 두에 15,000원 정도 하니까. 두 개. 눈사람 모양이에요. 눈사람 모양. 습지화. 이게 꽃 피니까 완전 연보라색으로 너무 이쁘던데. 여기서 꽃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습지화. 이렇게 눈사람 모양이에요. 요거는 3만원입니다. 3만원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펜테라라고 있어요. 펜테라가 있는데, 요 아이도 지금 빨갛게 물들어지는 빨간 창이에요. 5.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하얀 포트 아시죠, 여러분? 이게 5.5cm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도 오래 키워갖고, 이렇게 입장이 통통해요. 튼실해요. 통통하고 아주 짧게 단엽으로 지금 바뀌어주고 있는 빨간색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펜테라. 요 아이는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 꽃대 지금 올렸다가 내렸는데 다크루비예요. 다크루비는 7,000원. 2두로 모두 되어 있습니다. 6.5cm 포트에 있고요. 이렇게 키가 살짝 올려져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서 지금 꽃이 피었다가 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시방이 마치 맺히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또 자연 실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다크루비 자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리텁스 종류이죠. 이 아이가 이렇게 보세요. 이거는 7,000원입니다. 다크루비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거는 뭐냐면 엘콩금 철화예요. 엘콩금 철화가 지금 5,000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요거 포트 사이즈는 8cm 정도 돼요. 철화금이 이제 많이 착해져가지고 여러분께서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잖아요. 한번 키워보세요. 도전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핑크색으로 은은하게 나오는 거예요. 창 철화는 똑같아요. 엘콘도 이제 생활 구매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이 키우시면 되세요. 금 키우기 어렵지 않더라고요.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엘콩금 철화 가격도 착하죠.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가 목대가 생겼습니다. 얘도 5,000원이에요. 아주 좋은 가격이죠. 5,000원. 커팅으로 만들어진 거는 여기 밑에까지 내려서 심으시면 돼요. 목대 목질되어 있죠. 묵둥이 아모르파티입니다. 이렇게 묵은둥이들이 있잖아요. 강해요. 여름이 와도 강하고 겨울이 와도 강하고 나중에 피크색으로 전체 색을 내주는 아모르파티가 3두 정도 얼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연봉금입니다. 엄마나 얘는 군생이야? 3도가 있어. 가격이 똑같이 들으려나? 5,000원이라고 합니다. 얘도가 5,000원인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같이 있어요. 얘도 자구 하나 나왔거든요. 요거 연봉금도 이제 몇 개 없습니다. 요게 단 것 같아요. 가격 5,000원이면 정말 좋은 가격이죠. 그 다음에 마르세리도 5,000원. 요것도 8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진짜 자구 잘 나와요. 그죠?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주면서 끝에 점이 완전히 동글동글 검은 점처럼 그렇게 색을 들여주면서 진하게 색을 더 진하게 내주는 거고, 노란 빛깔이 입장 색으로도 바뀌고 그래요. 정말 자구 잘 나와서 공모형 수영 뭐 그렇게 뭐 수영이 만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마르세리입니다. 5,000원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이거는 흑장미입니다. 군색입니다. 흑장미도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와, 이게 스포츠 사이즈가 이게 10cm, 내경이 10cm, 외경 다 재면 12cm거든요. 여기 이렇게 가득 차여 있는 거예요. 까망다육의 조상이 흑장미잖아요. 거의 흑장미로 교배를 해서 다른 빛감과 이제 수형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흑장미 교배죠. 까망다육인데 그 기본이 얘예요. 그러니까 조상님이죠. 까망다육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그러면 얘하고 비슷한 얼굴 다른 이름으로도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요거는 흑장미 정말 오래 키운 군색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냐면 6,000원밖에 안 해요. 정말 좋은 가격이잖아요. 이거는 흑장미 군색입니다. 그 다음에 라우이가 있습니다. 라우리. 라우이입니다. 사이즈는요. 요게 지금 이것도 12cm 포트예요. 뽀얀 백분감 보세요. 정말 아주 그냥 서리가 내린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주 동글동글한 그런 입성을 가지고 있죠. 사이즈는 8cm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라우이는 얘가 얼마지? 8,000원이네요. 8,000원에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하나 딱 있는데 딥레드가 있는데 군생이죠. 2만원. 딱 하나밖에 없네. 2만원입니다. 딥레드 군생. 얘도 크게 안 키운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각이 져 있으면서 아주 땡글땡글 작게 자구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중사이즈 딥레드 군생 2만원이고, 그리고 얘는 이름표가 어디 갔지? 이름표도 사라졌네. 요 아이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아이. 지난 영상 찾아보면 이거 있을 건데.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입성은 약간 뭐라 하지, 동글동글 입성이고요. 어떻게 카시오 적금하고 많이 닮았네.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카시오 조금 닮았는데 아닐 거예요. 이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저도 가격도 모르겠고 일단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자막으로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성비 좋은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텀보이. 텀보이, 톰보이에. 톰보이가 3,000원이에요. 3,000원. 요것도 보라색이 진한 색깔로 색을 내주는 거고, 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cm죠. 5.5cm 포트에 들어가 있지만, 얘들이 더 크기 때문에, 6cm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군색들로 들어가 있고요. 진 보라색으로 전체적으로 색을 내주는 거고, 입장 끝에 모양이 이렇게 얇으면서 각이져 있죠? 요런 아이들이 이제 젤리가 오래되면 젤리화로 되고 색깔이 진하기보다는 좀 옅어지면서 윤기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분갈해서 키우시면 정말 멋지겠죠? 3,000원이에요. 이건 톰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러블리베어, 레블리 체리. 사르로즈 닮은 러블리 체리입니다. 아주 입장수도 뭐 층수가 대단하죠. 작아도. 정말 많이 층수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두근색으로 모두 되어 있고요. 얘도 핑크핑크한 색깔로 바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요는 3,000원이에요. 얘도 5.5cm 포트지만은 더 크게 애들이 이두로 모두 야무지게 지금 얘네들이 층수를 올리고 그리고 색깔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러블리 체리입니다. 3,000원이고요. 와, 요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홍태양. 군생이에요. 군생. 홍태양 군생이 물듬이 이렇게 지금 홍등처럼 진하게 빛깔을 내줬는데 얘가 입성이 홍등하고 완전 딴판이죠. 보시다시피 자고도 참 잘 나오고요. 한번 군생으로 되어 있는 홍태양이에요. 이름은 홍태양. 가격 15,000원. 1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로제스타가 있습니다. 오, 로제스타도 가격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사이즈는 10cm가 넘어요. 넘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붉게 물을 들여주는 요아이 로제스타가 6,000원이라고 합니다. 10cm가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로제스타 10cm 넘는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와서 이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에요. 와, 얘도 끝내요. 끝나. 11, 2cm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 9,000원이에요. 또 가성비 굉장히 좋죠? 레드 다이아몬드 펄은 이렇게 밝게 환하게 빛깔을 내주면서 펄감이 있습니다. 펄감이 있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9,000원입니다. 9,000원에 보여드리고, 중간에 얘 껴있는데 이게 뭐냐면 트럼소예요. 트럼소. 트럼소는 8,000원. 가운데가 이렇게 지금 피멍으로 색깔을 내주고 있어요. 이 아이도 지금 물을 굶겼는데 물을 먹이잖아요. 그럼 10cm가 넘을 것 같습니다. 뽀얀 백분이 또 매력이고, 트럼소도 가운데가 이렇게 그 독일 샴페인처럼 진한 빨강으로 색깔이 젤리처럼 이렇게 가운데부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분이 있는 품종들이 가운데가 이렇게 먼저 색을 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트롬스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뭐 다른 품종도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트롬스가 가장 저는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롬스입니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 흑사금이에요. 흑사금도 지금 뿌리 다 내려갖고 얘도 지금 자구를 막 옆에서 내고 있어요. 가격이 또 좋아요. 5,000원이에요. 이렇게 풍성한데 5,000원이거든요. 흑사금도 대품으로 수입받은 군생들 많이 소개가 돼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셨을 텐데, 요런 조그만 아기도 데려가셔서 도전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한번 키우기 도전. 그러면 진짜 뿌듯하겠죠? 흑사금입니다. 색깔 예쁘네요. 색깔 예뻐요. 흑사금. 5,000원에 흑사금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원종 콜로라타 철화예요. 가격은 8,000원이고, 원종 콜로라타 철화가 이렇게 색깔이 핑크핑크하면서 끝에 부분이 빨강으로 이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요거는 원종 콜로라타 철화. 가격도 좋아요. 이렇게 멋진 색감을 내고 있는데 8,000원밖에 안 합니다. 좋죠? 요거는 8,000원. 그 다음에 요 키메라예요. 키메라도 너무 예뻐요. 저는 이 키메라 보면서 맨날 예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5,000원입니다. 5,000원. 키메라 5,000원. 보시다시피 지금 얘도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 못 먹였어요. 그래서 가장자리가 이렇게 부드러운데 얘 물을 점을 한번 했잖아요. 확 펴지면서 사이즈도 더 커질 거고, 지금 현재는 보라색이 빛감이 연하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입성은 동글동글하면서 끝에만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키메라예요. 키메라도 5,000원. 웨스트 레인보우 요 4,000원. 4,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 보시다시피 사이즈는 10cm 나오고 목대가 있어요. 목대가 있고요. 목대가 있으니까 얘도 자구가 나올 거예요. 얘는 뭐가 이렇게 있지? 얘는 빼야 될 것 같아.
이런 거는 안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이들로 보내드립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이렇게 웨스트 레인보우 사이즈 좋은 아이, 얘도 물좀 한번 싹 줘야 될것 같아요. 애들 이제 깨어나게 해야죠. 봄이니까. 웨스트 레인보우 4,000원에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푸시캣입니다. 푸시캣이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 8,000원인데, 완전 가운데가 찔리찔리하죠? 이렇게 젤리가 되고 있는, 되었어요. 거의 되고 있고, 되어 있고, 사이즈는 8cm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가운데가 완전 젤리, 노란 빛깔과 함께 너무 이쁘죠? 가격은 8,000원이고, 라피네가 있습니다. 라피네가 생얼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얼굴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 가격은 일단 5,000원이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하억된 거는 요거 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마름 영상으로 해서, 지금 얘네들이 하억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떼주시면서 관리를 하면 되고, 목대가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목대가 있으면요, 그 부분에서 또 자구도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 라피네 한 7에서 8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보여지고 가격은요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부다템플이 여기 옆에 있습니다. 요거 10,000원이에요. 10,000원. 자구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요 탑돌이 이렇게 탑을 이루고 있어요. 색깔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붉게 물이 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딱두개 있는데 레드벨벳입니다. 레드벨벳은 8,000원입니다. 8,000원. 8,000원. 3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레종도 딱 있어요. 이렇게 군생. 2두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하얗 바꿔 떼잖아요. 완전히 꿀목대가 나와요. 요것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오랫동안 키운 거거든요. 지금 흙도 모래흙이에요. 그래서 크게 안 키우고 작게 달궈진 거, 목대 완전 목질화 돼 있죠? 이것도 전체적으로 찐 핑크로 색깔을 내주는 레종, 동글동글 공수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거 소형인데, 여기 중형도 있었는데, 있나? 저쪽에 있나? 팔렸나? 이거 소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6,000원,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 옆으로 갈게요. 오베사가 있어요, 오베사. 오베사가, 얘가 완전 오리지널 오베사예요. 체크 무늬가 아주 또렷하게 잘 들어갔고 일정해요. 모양이 삐뚤빼뚤한 몬스터 모세다 오베사는 좀 싸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리지널 오베사는 가격대가 있다고 해요. 노란 꽃봉오리를 올리면서 꽃을 펴주는 이렇게 사이즈는 한 4cm 내지 5cm, 크면 5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체크 무늬도 있고 보면 이렇게 붉게 끝에 보랏빛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체크도 있어요. 참 고급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꽃대도 올리고 있고 이런 모양. 오리지널 오베사입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고 이거는 이제 핑크 라떼예요. 입장수가 뭐 가득가득 들어가 있고요. 꽃대도 막 올리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얼굴 하나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두로 되어 있고 입장수도 정말 빽빽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핑크 라떼,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면서 얘가 부드러운 그 뭐지 백분, 백분의 그런 것 때문에 좀 부드러운 그 핑크색으로 바뀔 것 같아요. 모양은 아주 동글동글합니다. 가격은요 10,000원이에요. 핑크 라떼고요. 여기 뒤에 보면 이거는 그린 그린이 두들리아과예요. 얘는 가격이 있는 품종입니다. 왜 화이트 그린이는 뽀얀 백분감이 있지만 얘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면서 붉게 물을 들여주는 목대는 완전 뭐 꿀목대예요. 분재형 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그린이 키워보셨으면 얘도 데려가셔서 옆에다 놓고 비교하시면서 한번 키워보세요. 얘는 백분이 안 올라주는 그린 그린이에요. 가격은 25,000원이고요. 모찌가 있습니다. 금기가 있는 모찌죠. 보시면 이렇게 가격은 7,000원이고 이렇게 금기가 아주 있죠. 반딱반딱 보이시죠? 펄감처럼 산발적으로 그 금이 들어가 있는 모찌의 이런 지금 빛감을 보고 있고 수영을 보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7,000원이고요. 여기 피카츄예요. 피카츄도 준비되어 있는데 얘는 5,000원, 8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동글동글한 입성이 특징이죠. 보시면 이렇게 피카츄도 핑크색으로 색깔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딱 되게 이뻐요. 이 피카츄도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이뻐가지고 가격도 좀 올랐을 때는 좀 있었는데 피카츄도 없으셨으면 데려가셔서 동글동글한 수영이 피카츄 키워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와서 이거는 뭐냐면 황홀한 연꽃 백금이 이렇게 있어요. 아주 통실통실하니 지금 금이 이렇게 백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군생이에요. 군생이고 가격은 20,000원입니다. 20,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 뒤에도 살짝 이렇게 가볼까요? 이거 매니큐어예요. 매니큐어는 5,000원. 묵은둥이 군생입니다. 군생. 처음에 봤을 때는 얘가 아랫 입장에 좀 상처들이 있었는데 다 지금 하얗돼서 내려가고 지금 깨끗하게 지금 탈환을 했어요. 군생 목대 굵은 목대가 있는 거고요. 가격 좋아요. 5,000원이에요. 5,000원. 색깔은 핑크색으로 지금 올라온 거 보이시죠?
매니큐어 군색입니다. 이런 수영을 가지고 있어. 아이보리하고 좀 비슷한 수영 그 입장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이보리는 이렇게 길쭉하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애기들을 보면 또 비슷한 것 같고 연지곤지의 얼굴도 나오고 그러네요. 매니큐어이고요. 그다음 이쪽에서 대품이네요. 이거는 중대 사이즈로 노마드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노마드는 끝에 손톱이 완전 블랙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잖아요. 중대 사이즈 군색으로 들어왔고요. 가격은 16,000원. 16,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 커요. 사이즈가. 와. 큽니다. 노마드. 손톱 끝이 길쭉하면서 블랙으로 바뀌는 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노마드도 이렇게 풍성한 군색으로 입고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마하노 비치금. 마하노 비치금, 미하노 비치금인가 보다. 미하노 비치금이에요, 보세요. 미하노 비치금, 요거 15,000원이래요. 와, 이거 가격이 너무 좋아진 거 아니에요? 금이에요. 이렇게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는 금, 15,000원. 특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자고 달린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없거든요. 지금 꽃대도 물었어. 꽃이 펴지면 굉장히 화려해요, 얘가. 요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우리 자목단? 뭐 그런 거?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자색, 빨간색으로도 물이 든다면, 얘는 금이에요, 금. 사이즈는, 꽃대 다 올리고 있어요. 이거 뿌리 나왔나? 뿌리 잡았네. 그래서 꽃대를 다 올렸네요, 보니까. 보시면 이렇게 꽃대 올렸어요. 와, 이거 흙까지 뭉쳐갖고 뽑아서 드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 15,000원이래요. 이거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평소에 이제 이거 관심 있었다면, 한번 보세요. 아니, 보신 게 아니라 주문해서 시켜서 심어 보세요. 그러면 이 금, 선인장 금이 요새 뜨더라고요, 또. 요 금입니다. 미하노 비치금이에요. 가격은 개당 15,000원. 15,000원에 사시면 되겠습니다. 다 꽃대를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얘 꽃표 좀 진짜 화려하던데요. 자목단하고 똑같은 꽃 펴주겠죠? 15,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사이즈는 한7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7. 다 정확하진 않아도 보통 사이즈가 7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별의 눈물이 들어왔습니다. 와, 이거는, 적화네요, 적화. 보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7cm 정도 되는 원형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가격 5,000원. 5,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백화도 있고 적화도 있는데요. 이거, 여기 지금 보여지는 거 적화죠. 보라색의 빛감이, 핑크죠. 핑크. 핑크의 빛감으로 꽃을 올려주는 별의 눈물.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남봉옥도 있습니다. 남봉옥도 지금 가지가지 색상이에요. 흰 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노랗게 생긴 것도 있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걸로 해서 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좋아요.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가격은요, 6,000원. 6,000원에 소개해드리고, 뒤에 와서 이거는 이제 하워시아로 라이프티거라 대품이에요, 대품. 가격은 4만원이에요, 4만원. 전체 사이즈는 20cm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자구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얘도 환엽이죠. 하워시아 중에서도 유일하게 환엽이고,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아주는, 햇볕이 많이 필요 없는 하워시아과 라이프티그라 대품이고요. 완전히 뭐, 자구는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4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뒤쪽 와서 얘도 풍성합니다. 샴페인 군생. 2만원입니다. 2만원. 이렇게 얼굴이 좋아요. 두수가. 그리고 사이즈도 좋고, 색깔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분갈이 하셔가지고, 색깔 내시면 될것 같고, 요렇게 오히려,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제 예쁜 게 좋긴 하죠. 물론 예쁜 것도 잘 관리하면 예뻐요. 잘 관리하면 예쁜 것도 오래 가고, 색깔을 다 끊임없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키우는 것을 지켜보고 싶으시면, 이제 키우는 걸 해서 보고 싶으면, 그래도 이렇게 색깔이 안 나온 건강한 아이, 이런 아이를 데려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또 보시는 것도 즐거움이거든요. 또 하나의 즐거움이에요. 행복이고, 플러스 되는 행복이고요. 요거는 샴페인이에요. 이거 사이즈 좋은 중사이즈. 요거 데려가셔서, 투명한 빛깔에 노란 빛깔과 핑크빛으로 나오는 샴페인 아시죠? 각이 지죠, 얘도. 끝에가. 나중에 오래 키우면 젤리처럼 얘도 윤기가 나면서 빛이 나요.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창분에다 식재를 하시면 맞고요. 사이즈는 지금 중사이즈 군생입니다. 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아비 오렌스. 얘는 왜또 가져왔나? 요 진짜 귀한 품종인데, 얘 대품이에요. 지금도 중대 사이즈로 보시면 돼요. 15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는데, 뽀얀 백분감 있으면서 꽃에서 향기가 나요. 지금 꽃대 다 물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또 꽃에서 향기가 나는 품종 중에 수아베 오렌스 빠뜨리지 않죠. 고급진 향수 냄새가 나는데, 얘 한번 꽃 피워서 여러분 한번 향기 맡아보세요. 아마 꽃 꺾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옥상이나 노지에서는, 그러니까 옥상 로지에서 키울 때 바깥에 베란다 거리들,
베란다 거리대에서 키울 때, 뭐, 그런데 노지 이제 봄 되면, 나비들이 날아오잖아요. 그럼 나비들이 향기를 맡고 오지 않을까요? 꽃향기? 그것도 걱정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향기가 나는, 꽃 중에 하나, 스와베 오렌스. 사이즈 너무 좋아요. 중 사이즈, 이거고요. 만 원입니다. 만 원이고요. 그냥 옆으로 와서 체리톱스가 있습니다. 체리톱스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요거는 커요. 자구도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체리색으로 진한 색깔로 색을 내주는 얘가 그 자제옥 그런 종류 아니에요? 보면 애기들이 나오는데 요렇게 나와요. 꼭 하트 그 모양의 그런 입성으로 나와요. 입장 모양. 애기들이 그래요. 이렇게 납작하게 되면서 가운데 갈라지고 거기서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그 자구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번식이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6,000원입니다. 6,000원이고 독일 샴페인은 완전히 피멍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피멍이 들어왔습니다. 독일 샴페 가운데가 완전 다 피멍이죠. 사이즈 8cm 정도 되고요. 4,000원에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화이트 팜입니다. 아, 화이트 팜은 5,000원이죠. 단수 좋죠? 단수 좋고, 얘도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어요. 자구 낼 수 있습니다. 노란 빛깔 입장 색으로 나중에 핑크색에 물듬도 같이 올려주면 정말 예쁜, 철어나 군생, 큰 군생들은 가격이 상당하죠? 이건 화이트 팜입니다. 5,000원에,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환엽 롱기시마입니다. 롱기시마. 얘도 5,000원이에요. 사이즈는 이거 한 6cm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수영 멋지지 않아요? 아까 스텔라, 이 롱기시마의 교배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텔라 얼굴도 보여요. 그죠? 이것도 붉게 물을 들여주는 롱기시마가 기준되어 있고 5,000원이고요. 보라카이입니다. 보라카이 가운데 색깔 보세요. 완전 보라색으로 다 나왔고 가장자리 노란 빛깔과 함께 군생이에요. 잘 어울려지죠? 이렇게 잘 어울려지는 이 아이는 보라카이입니다. 가격은요. 7,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여기 까만둥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거? 단수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 아홉 단. 아홉 층, 9층이다. 여기 애기 자구 나오는데, 색깔 나온 거 보세요. 자구에서. 얘 자구 다 내고 있네요. 보니까 옆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될 거예요. 뒤에는 더 진해요. 색깔 보세요. 와, 이쁘죠? 아일리시는 12,000원입니다. 이렇게 뒤에까지 보여드립니다. 아일리시 보여드렸고, 이쪽으로 와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 토스카넬리 군생, 맞네요. 두 개. 코스토스카넬리. 요것만 8,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작은 대신에, 자구가 작은 대신에 얼굴 두수가 많고, 요거는 이제 큼직큼직한 두수로 되어 있죠. 요거는 중사이즈 군생입니다. 토스카넬리. 요것만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냐면, 이거는 카를라.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카를라가 이렇게 예쁜 아이 아주 통통한 완전 다찐 묵등이죠. 너무 이쁘지 않아요? 만원입니다. 만원. 카를라 아주 통통 맑은색에 핑크색으로 빛깔을 내주고 있는 카를라는 만원. 군생이죠. 2두 이상이고요. 와, 화이트 팜이 여기 있습니다. 군생이에요. 군생. 군생 이거는 12,000원. 이렇게 이제 군생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까 5,000원에 화이트 팜도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군생으로 된 거. 요거는 12,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 와볼까?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알폰소라는 품종이네요. 여기가 손톱끝이 아주 기죽기죽한 바늘처럼 되어 있죠. 그래도 노란 빛깔이 특징적이네요. 보니까 손톱끝은 붉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두 군색으로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요. 5,000원이래요. 우와 가격 좋은데요. 이거 5,000원. 손톱 길이가 아주 주황빛이에요. 맑은 빛깔 펄감도 있으면서요. 꽃잎 모양의 수영이죠. 이쁘죠? 요거는 알폰소라는 품종이에요. 5,000원이고, 뒤에 보면 이게 이제 애들이 시방이 맺혔나? 하나는 떨어졌네, 저거는. 이게 이름이 금영. 4,000원. 4,000원이에요. 아우, 사이즈가 크죠? 코너 종류 중에서 코너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자제옥 좀 담기도 했는데, 체리톱스도 작은 거 있어요. 작은 거 원하시면 이거 하시면 되는데, 꽃이 펴갖고 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애기들이 막 중간에 나오고, 이게 꽃대인가? 뭐가 나오고 있죠? 요거는 4,000원입니다. 4,000. 진한 체리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거고, 얘가 자제옥이죠. 제옥. 그냥 제옥. 자제옥은 이제 자색이고, 얘는 그냥 제옥이고, 4,000원입니다. 얘는 햇볕을 보여주면 꽃을 펴주는 건가? 보시면 주황색의 꽃이 이렇게, 얘도 꽃대 마치, 올리고, 꽃대 꽃이 하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네요. 두 개나 올라오는, 사이즈가 좋아요. 얘는 4,000원입니다. 제옥이고요. 자, 화이트팜 철화도 12,000원에 드려요. 아까는 군생이었잖아요. 얘는 철화로 이렇게 잘 엮였어요. 철화가 더 비싼 건데 같은 가격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로사 핑크 군생이에요. 요것도 풍성해, 군생. 이건 3,000원이죠? 3,000원. 3,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3,000원. 뿌리가 이렇게 밑에까지 나왔죠? 군생, 로사 핑크도 가운데가 완전 젤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색깔이 밝게 나오는데 더 까맣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로사 핑크고요. 군생.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요 리텁스도 무덤이 있어요. 오, 얘네들 이제 탈피하려고 이렇게 다 버려지고 있네. 탈피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좀 이제 더 개체수가 늘어나잖아요. 요거 리톱스 10,000원이네요. 10,000원. 모듬입니다. 10,000원에 소개해드리고 색색깔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어디, 제가 알기로는 요 하나 이런 거 4,000원에 파는데. 이 하나, 둘, 셋인데. 알이 커요. 둘, 넷, 여섯, 일곱 개인데. 되게 싼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리톱스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알이 굵어요, 여러분. 작은 거 아닙니다. 요거는 10,000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그린이. 6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3,000원에 들어가셔서 키워보세요. 작은 포트에 키우셔도 괜찮아요. 자리가 없으면 작은 포트에 키워보세요. 3,000원입니다. 묵둥이에요. 작아도 애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순정. 얘는 수입받아서 뿌리 다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15,000원이에요. 얘는 고급종이거든요, 품종. 이거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얼마에 판매가 됐는지 다 나오니까. 인터넷 검색해보셔도 괜찮아요. 예, 이두로 맞대고 있어요. 수입받았는데 뿌리 다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셔서 키우셔도 돼요. 요거는 15,000원 순정입니다. 아주 동글동글 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나중에 진한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고요. 아, 요거가 푸시캣 군생이네요. 12,000원입니다. 얘도 가운데가 완전 이렇게 생겼어요. 다 젤리됐죠? 군생이에요. 얼굴 두 수가 둘, 넷, 여섯, 육두 막 그러네요. 얘는 뿌시케 군생 보여드려요. 12,000원. 레드벨벳도 사이즈가 큰 중사이즈 있습니다. 가운데가 완벽하게 젤리가 된요 레드벨벳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레드벨벳. 그다음에 앞으로 와서 이건 뭐냐면, 이거는 그랜드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 3,000원이에요. 발음 잘해야 돼, 진짜. 저 이거 처음에 그랜드 캐니언인 줄 알았더니 여기는 또 캐니언이네. 이름이 좀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좀 이상해서. 가운데 완전 젤리됐죠?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3,000원입니다. 이거 3,000원이고 보시면 여기 사포트에도 군생으로 있어요. 얘는 4,000원. 4,000원.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 얼굴이 아니라 다 얼굴들이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군생으로 되고 있는 요거는 사포테 군생이고요. 요것도 단테란투스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자구가 막 여기저기 나오고 있죠? 요런 거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 옆에 보면 반질리. 요런 게 2만 원. 이게 비싼가 봐. 얘도 탈피하네. 반질리고요. 그래서 쭉 가서 여기 브루게리죠, 이게. 마호가니. 마호가니. 7,000원. 색깔이 근데 두 가지 색깔이네. 핑크랑 이렇게 물 얘도 먹여야 되나 봐요. 얘도 탈피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생겼어요. 알이요. 한 2cm는 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호가니 7,000원입니다. 7,000원이고, 오, 여기 또 있네. 그 단테란투스가 큰 것도 있어요. 아까 작은 거였잖아요. 6cm 포트는. 얘는 큰 거. 와, 색깔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얘도.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자구가 훨씬 많죠? 요거는 2만 원이에요. 2만 원. 단테란투스도 이렇게 사이즈 좋은 것도 있습니다. 2만 원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뒤에 별처럼 생긴 빨갛게 진 빨강이 색깔이에요. 얘가 스키나 5,000원입니다. 5,000원 스키나 5,000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5,000원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오 이건 아프리카 식물이래요. 이름이 어려워요. 아펜디 쿨라텀. 아펜디 쿨라텀 쑥갓인가 무슨 약초처럼 생기긴 했어요. 그죠? 솜털도 좀 있고 얘가 구근 식물이겠죠? 아프리카식, 구근이네. 여기 있어요. 무슨 쑥처럼 생겼어, 진짜. 내가 목대 보여드릴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있습니다. 허브처럼, 이거. 약간 향기도 있는데, 입을 만져보니까. 12,000원입니다, 이거는. 이거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핑크 바니. 얘는 사이즈 15cm 넘어요. 얘 목대가 있을걸요? 진짜 오래된 거. 가운데부터 진하게 해도 색깔이 제리처럼 되는 거. 16,000원이에요. 목대, 굵은 목대가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있죠? 목대가 있는 거예요. 핑크 바니 16,000원. 그다음에 이거는 체르니, 체르니. 체르니는 이렇게 붉게 지금 핑크색으로 가운데부터 나오고 있는데 얘도 8cm 넘어요. 8cm 넘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체르니는 10,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거는 토스카넬리. 토스카넬리입니다. 와, 이것도 10cm가 넘는 사이즈예요.
얘는 6,000원. 가격 너무 좋잖아요. 얘도 처음에 이제 데려왔을 때 막 이런 데 아래쪽에 성차들이 막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 하얍으로 다 내려가고 가운데 지금 새 얼굴 새 입장들이 나와서 깨끗해졌습니다. 사이즈는 10cm 넘어요. 그런데 토스카네리가 6,000원밖에 안 해요. 요거 가성비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요건 좀 가이드가 있는 품종이에요. 야생 콜로라타 철아. 없어요. 이건 구하기 힘든 거예요. 요거 지금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 백분과 함께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야생 콜로라타 철아. 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10cm는 넘어요. 바디가 전체 사이즈가 요거는 15cm 지금 포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5만원입니다 5만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요 파드마가 있습니다. 파드마 여기 보여지는 수량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어서 보여드리는데요. 요 파드마는 4,000원이에요 4,000원. 사이즈는 10cm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 너무 좋죠? 요거는 빙산. 얘는 5,000원. 군생이에요. 빙산도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줘요. 알바브티하고 색깔이, 아니, 저기 수영이 비슷한데, 빛감이 완전 딴판이죠? 뿌연 백분감도 있는 군생, 빙산, 5,000원이고요. 이건 로리타. 10,000원입니다. 10,000원. 목대가 어떻게 있어요? 굵은 목대가 있고, 키가 좀 있습니다. 로리타입니다. 이것도 많이 안 나오죠? 다른 데서 있나? 10,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베라가 뭐 수입받은 거 이제 뿌리 다 잡은 거고요. 처음에 이제 데려왔을 때는 되게 빨간색, 베라가 뭐 우리 색깔 물들은 거 아시죠, 여러분? 진빨간. 그 색깔이었는데 얘네들이 뿌리 잡고 이렇게 색깔이 바뀐 거예요. 지금 뿌리가 나와서 활착이 다 됐습니다.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와, 요거는 까만둥이아가 끝에 부분 보세요. 이게 스파이시 로즈. 이렇게 진하게 지금 가운데부터 색깔이 전리가 되고 있는 사이즈는 8에서 10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은 5,000원입니다.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 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사르로즈가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가 한 10cm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 5,000원이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단수도 뭐 대박이고 지금 핑크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사르로즈 다 이렇게 생겼어요. 10cm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5,000원. 이거는 사르로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오렌지 멀로. 오렌지 멀로는 6,000원에 들어가신대요. 완전 뭐 돌덩이에요, 돌덩이. 작게 달궈진 거예요. 오렌지 멀로고, 멀로고, 이건 다크오팔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다크오팔인데 달궈야죠. 달궈지면 진짜 매력중이죠. 예, 까만둥이 중에서도 진짜 인기가 있는 품종 중에 하나. 사이즈는 7, 8 정도? 8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다크오팔입니다. 9,000원이고요. 9,000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는 박그린. 박그린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와, 색깔 정말 예쁘죠? 박그린 5,000원. 이렇게 올해, 얘도 모래에다 달군 거라 얘도 목대가 엄청 실할 거예요. 뽑아보면. 5,000원에 드립니다. 박그린이고요. 이거 멀로는 군생인데, 12,000원 밖에 안 해요. 가격 좋죠, 이것도. 멀로 군생. 사이즈, 전체 사이즈 15cm 이상이에요. 사이즈 좋은 아이. 멀로 군생, 15,000원. 혹시 아이보리 필요하세요? 그럼 여기 있습니다. 요거 40,000원입니다.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보리. 아, 아이보리입니다. 뭐, 목값이 귀하니까. 이거 완전 묵둥이 색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구도 진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이보리 40,000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가젤. 가젤은 8,000원입니다. 8,000원. 10cm가 넘는 사이즈. 손톱 끝이 가늘고 길어, 가늘고 얇아요. 바늘처럼 생겼죠? 가젤입니다. 사이즈 10cm 넘고요. 중 사이즈 8,000원입니다. 그 다음 마지스타 철화가 있습니다. 와. 마지스타 철화도 이렇게 멋있는 수영이에요. 14,000원. 14,000원에 데려가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는 레드탄. 중사이즈 군생 3두로 되어 있어요. 가격 18,000원. 묵둥이입니다. 18,000원. 이거 드리고요. 이쪽에 보면 이거는 공작환이거든요. 얘네들 꽃대 올리네, 이제. 물도 들었어요. 공작환이 이렇게 자유롭게, 얘네들 빨갛게 물든 것도 있고. 3,000원입니다. 3,000원이고, 귀갑투구라고 있어요. 이런 건 3만원. 귀갑투구도 꽃대에 올리죠. 솜털 같은 게 꽃봉오리예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집시. 집시도 묵둥이 군생이거든요. 근데 5,000원.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 집시 군생입니다.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아메스트로. 아우, 색깔 진하게 올라왔죠. 군생이에요. 근데 가격이 7,000원입니다. 7,000원. 이건 아메스트로 군생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황홀한 연꽃. 백금이에요, 백금. 이런 거는 10,000원. 황홀한 연꽃도
이거 자고가 잘 나오잖아요. 이제 백금으로 이렇게 백금이 잘 녹아 들어갔죠. 만 원이고요. 니크셔나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색깔이 좀 예쁘죠. 이런 건 7천 원이에요. 니크셔나 금입니다. 금 사이즈는 크진 않아요. 한 뭐 6, 5, 6 정도 보여집니다. 이거는 7천 원. 그다음 옆에 이게 뭐냐면 나이키. 나이키가 너무 색깔이 이쁘지 않아요? 이거 가장자리 끝이 핑크고 가운데가 완전 찐 흑장미 색깔이에요. 2주로 모두 되어 있어요. 가격은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이키는 5,000원. 아니 나이키란다. 이게 뭐지? 피터팬 5,000원입니다. 7.5cm 포트 있는 피터팬도 이렇게 잘 딸딸딸 달궈진 거예요. 5,000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인로즈. 와, 파인로즈 완전 예술 아니에요? 이거? 목대 있는 거? 대박. 가격 15,000원이거든요. 파인로즈 이런 군생 없습니다. 파인로즈 외두를 많이 여러분께서 사셨잖아요. 큰 외, 그만 얼굴 뭐 이런 거. 근데 얘는 완전 군생이에요. 이렇게 목대도 이렇게 실화에 뭐 목질 다 돼 있는 거고, 가운데 전리돼 있는 군생, 파인로즈 군생입니다. 가격은요, 15,000원입니다. 다 3주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죠? 요거는 파인로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젤 있어요, 지젤. 중사이즈 군생. 지젤입니다. 지젤은 14,000원. 이것도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아주 자구가 잘 나오고, 색깔은 진빨강으로 끝에와 뒤에 입장 색깔 전체적으로 다 내어주는 거고요. 소도 끝이 요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지젤. 한때는 요 지젤도 가격이 어마무시했다고 하던데. 완전 통통하게 바뀌었습니다. 얘가 좀 애기들은 초록색으로 해서 잘 색깔이 안 나오는데 완전 오래돼가지고 속 보세요. 모래흙에 심겨져 있잖아요. 그만큼 달궈졌다는 거죠. 크게 키우지 않고 14,000원 중사이즈고요. 사갖고 또 이렇게 달궈지고 있어요. 얘도 뭐 완전 가운데 이제 젤리가 되겠고 색깔도 노릇노릇하게 붉게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목대가 살짝 올려져 있는 거고요. 15,000원이고요. 와, 이거 뭐지? 파드마. 얘도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두루 군생 다 되어 있고, 얘는 10,000원. 10,000원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데보라는 12,000원. 뽀얀 백분감이 있는데, 얘 닮은 아이가 뭐 있어요. 그죠? 끝에 그 입성이 얇아요. 지금 물을 먹여야 돼도. 물을 먹이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뽀얀 백분감이 있습니다. 요거는 데보라 12,000원 중사이즈 군생이고요. 와, 대품 로망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대품 자구가 빠글빠글하게 이제 나오겠죠. 물 주면 야, 대박이죠. 큽니다. 25,000원입니다 데보라고요. 프런티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30,000원 색깔 보세요. 대품이에요. 대품 30,000원 프런티 이렇게 보여드리는 대품입니다. 큰 거예요. 사이즈 지금 큰 얼굴들이 자구가 나오면서 지금 수요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금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사바스. 아주 뭐 뽀얀 백분감과 아주 짙은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환엽을 가진 블랙사바스. 이거는 에케예요. 에케 블랙사바스. 아가보이드에 쓰는 창도 있죠. 그거하고 다른 그 항명을 가지고 다른 품종입니다. 이름만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건 뭐냐? 할로윈 철화죠. 10,000원이네. 아니 캐시미어. 캐시미어는 10,000원. 10,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아미산도 있습니다. 아미산도 10,000원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15cm부터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거고, 지금 새 애기들 잎이 나오고 있어요. 아미산 이렇게 보여드리고, 스노바니가 군생으로 대품으로 있습니다. 40,000원입니다. 야, 스노바니 40,000원. 자구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뽀얀 백붐 있고요. 얘도 오래 키우면 각이지죠. 각이지고 가운데 부분이 젤리가 되는데, 얘가 지금 백붐감이 있으면서 블루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한 핑크로 색깔 나오면 진짜 신비해요. 정말 멋있는 아이예요. 이거 대품 군생 40,000원. 그다음에 이거는 라피네 철화예요. 라피네 철화도 있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이것도 사이즈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가격은 50,000원이거든요. 이렇게 라피네 철화 수영은 좀 달라요. 이런 수영이 또 있고 이런 수영도 있고. 라피네 철화입니다. 5만원입니다. 5만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는 파키피덤이에요. 키가 있어. 이두로 되어 있어. 이두. 와, 그러면 점점 더 성장을 하는 것 같아. 6만원이거든요. 목대 볼까요? 완전. 목대. 이 정도 잘라갖고 커팅하면 안 될까? 너무 키가 싫으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파키피덤이다. 완전 오리지널 목등이고요. 6만원. 그 다음에 이거는
몬스터 오베사, 미니 오베사죠. 5만원. 얘는 뭐, 포트 사이즈가 20cm 가까이 되니까. 얼굴 두수는 뭐, 몇십 개죠? 얘는 대품이에요. 오베사. 5만원 소개해드리고, 옆에 보면 이게 뭐냐면, 자칼 같이 생겼는데, 얘가 사쿠라 드롭이래요. 15,000원이에요. 근데 사이즈도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15,000원. 끝에 손톱이 완전 블랙으로 바뀔 것 같아요. 뽀얀 백분도 콜로라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입장수도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지. 15cm 중사이즈예요.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바손. 바손도 보면 중사이즈 중대로 보시면 돼요. 입장 보세요. 큼직큼직하니 아주 그냥 도톰합니다. 도톰해. 이렇게 좋습니다. 목둥이입니다. 바손은 2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 다 보여드렸습니다. 요거는 저기 가시어다육이 마을에 군생들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 제가 또 보여드렸죠.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요, 사장님께서 총 금액에서 정상 금액에서 할인을 해드려요. 그냥 몇 프로가 아니라 알아서 이제 해드리고, 카드도 가능하니까 카드 결제도 해주셔도 괜찮아요. 직접 오시고 싶으시면 개화역 근처에 있거든요.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보시고 구매해 주셔도 좋으세요. 개화역 근처 단지, 화훼단지를 찾으시면 돼요. B동으로 오시면 되시고요. 택배도 가능하고, 한 개라도 주문하시면 다 보내드린다고 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린답니다. 여기는 가시와다육 마을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